무더운 날씨에 차가운 음료만 찾게 되는데 든든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음료를 찾다 보니 미숫가루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원하고 달콤하게 마실 수 있는 미숫가루 음료를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미숫가루, 우유, 얼음, 설탕을 준비해 주세요. 간편하게 텀블러나 믹서기에 넣어 섞어줘도 좋지만 저는 스텐볼에 재료들을 넣고 섞어줘야 뭔가 더 맛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미숫가루 8스푼, 설탕 3스푼을 넣어 먼저 잘 섞어줄게요. 그 다음 우유 650ml를 넣어줄 건데 우유를 한 번에 넣지 않고 나눠서 넣어주면서 섞어줍니다. 이제 조금 걸쭉해 보이는데요. 바로 마시려면 이제 얼음을 넣고 즐기시면 되는데요. 저는 내일 아침 마실 양을 텀블러에 담아둘게요. 이제 얼음을 넉넉히 넣어 드시면 됩니다. 얼음이 녹기 전에는 우유의 고소함이 느껴지고 마지막에는 얼음이 녹아 부드럽게 마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미숫가루는 한 3-4일 정도 두고 마셔도 괜찮더라고요. 아침 식사 대용이나 낮에 출출할 때 마셔도 좋습니다.